잘 보셨습니까?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이별 모습입니다. 전 세계가 자기 집에서 죽지를 못하고 다 병원에서 객사를 해나가는 시대에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지금 65세 이상 되는 노인분들이 14%를 넘어서 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객사 증가가 증가한다는 것은 죽음의 질이 그만큼 나빠진다는 거죠. 일본에서도 1977년도 자택에서 죽은 사람의 수를 넘어서는지 지금은 이제 보편적인 일상의 모습이 됐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상 사태로 들어선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이유가 1977년도 41년 전에 보라매 사건이 납니다. 그 유명한 사건인데 응급 내수술 받은 뇌 부종이 생겨서 호흡곤란을 일으키신 분이 이제 환자가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서 연명해서 살다가 가족분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퇴원을 시키려고 하는데 의사가 이제 각서를 받고 퇴원을 시킵니다. 그래서 퇴원하자마자 5분 이내에 산소호흡기를 제거하고 돌아가시게 되죠. 근데 이제 그 판사가 살인 사건이다 해가지고 수련이 담당이 보호자까지 이렇게 살인자로 이렇게 그 판결을 살인죄로 받습니다. 이 사건이 나고 나서부터 이제 모든 병원에서 그 전에는 이렇게 이제 아픈 환자들 퇴원시켜서 맛있는 거 먹고 집에서 돌아가시겠는데 퇴원을 안 시키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관행이 돼버렸는데 이제 2000년도 김할머니 사건이 벌어집니다. 김할머니 사건은 이제 폐암 조직 검사를 과다출혈로 식물인간이 된 할머니를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로 생명을 연장하는데 연명치료 중단을 병원 측이 거부하죠. 그런데 이제 가족 측에서 재판을 해가지고 법원의 판결로 호흡기를 빼게 돼서 존엄사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안락사, 존엄사에 대한 그런 논의가 활발하게 됐는데 금년도 2월 4일 날 연명의료 결정법이 일명 존엄사법이죠. 국회에 통과돼서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5만 명에 이르는 전국에 이러한 환자들이 이제 존엄사를 선택할 수 있는 웰다잉법이 생기게 됐죠. 77년도에 보람의 사건, 20여 년 동안 이제 논쟁을 거친 후 통과됐지만은 2년 동안 유예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많은 그런 그 허점투성이 있다고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 문화를 왜 이렇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냐 하면은 죽음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주교, 기독교 병원이 전국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불자님들, 부모님들, 유족들이 병원에 가서 거의 다 개종을 해야 돼요. 저렇게 이제 아파서 3개월, 6개월 있다 보면은 이제 아프신 분들한테 하나님, 주 예수님, 주님을 찾으라 하면은 30여 년간 제례 열심히 다녔던 보살님, 거사님들이 개종을 해서 천국으로 간다는 것을 믿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불교에서도 불교 중흥을 위해서 이러한 그 분들을 위해서 좀 적극적인 포교를 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이러한 그 죽음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대만이나 일본은 엄청나게 발전됐습니다. 가장 전 세계에서 지금 죽음에 관련 그런 그 문화가 발전된 게 대만인데 대만에 가서 많이들 이제 세계에서 배우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걸 연구한 지가 이제 불교계에는 한 20여 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이제 연구 초기 단계에 있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 불교계에서는 그 열반당이라 하는 그런 좋은 문화가 있는데, 열반당 문화를 좀 그 복원해서 마지막 그 정년퇴직하고 또 남은 여생이 지금 한 30여 년 된다고 합니다. 서드 에이지라 하죠. 서드 에이지. 제3의 인생. 그 남은 기간을 웰다잉, 또 웰리버스 하게끔 잘 살아가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런 그 분야에 좀 연구를 활발하게 되지 않냐. 그래서 이제 불교 터미널 케어라고 이렇게 이제 지금 그 성범 스님께서 만드셔가지고 연구하다가 이번에 이제 생사 이래라는 그 단체를 새롭게 만들어서 출범을 해서 이제 지금 시작한 단계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터미널 케어에서 한 2년 전부터 그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좀 이렇게 논문 한 두 편 썼는데, 이번에 쓴 게 이제 그 정토 불교에 관한 겁니다. 먼저 번에는 이제 초기 불교에 관한 걸 좀 썼습니다. 그래서 이걸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 불교가 너무 방대해서 서로 같은 불교지만은 상충되고 전혀 다른, 융합할 수 없을 정도로 종파 이기적인 주장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병원에서 계신 그 환자분들, 불자님들이 왜 개종을 하는가 그 이유를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불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초기 불교 생사관 보면은 내가 없다, 무하다. 무하지만은 윤회를 한다. 근데 어떻게 무하가 윤회를 하느냐. 그런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아직도 현대 불교학자들에게 논쟁 중에 있습니다. 해결이 안 된 부분이에요. 또 정토 불교에서는 아미타불 열 번만 부르면 극락사에 간다. 근데 선종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내 마음이 정토, 유심정토죠. 어머니 중생을 해야 된다. 또 관음신앙 가면 현실 정토. 그래서 정토에도 타방 정토가 있고 또 유심 정토가 있고 차방 정토, 현실이 정토다. 이런 세 가지로 정토 신앙을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불교는 정토 불교가 됐든 또 선불교가 됐든 마지막 궁극의 목적은 무엇이냐? 성불에 있는 겁니다. 단지 이제 극락세계에 가서 성불하는 것은 좀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출가 수행자들은 자력 수행으로 화두를 타파해서 성불하겠다는 그런 그 맹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타력 신앙에 대해서 좀 무관심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정토 신앙이 자리를 못 잡고 정토종이라는 독립된 종파불교가 지금 성립이 안 돼 있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은 돼 있는데.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정토불교를 주장하면 좀 이상한 스님으로 이렇게 바라본 시각이 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저도 이제 왜 이걸 연구하게 됐냐 하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그 출가해서 30여 년간 자복에만 앉아서 선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선원에 오래 앉아 있다 보니까 밀려서 이제 소임을 보게 되다 봐서 성감도 보고 선원장 소임도 보는데, 대중 스님들을 방부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정진을 같이 하다 보면은 그 팽대중일 때는 뭐 대중을 살필 수 있는 찰중 그런 어떤 그 시간이 없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그 리더가 되다 보니까 대중 스님들을 공부하는지 아는지 살펴도 보고 또 외워도 해야 되고 탁발도 해야 되고 화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마치 군대의 보급병처럼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심히 이제 관찰하다 보니까 선방에는 나왔지만 발심이 안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발심 되기를 기다려줘야 되고 또 발심을 시킬까 이런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효원상조라고 영등포에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힐다잉 프로그램을 하는데,
수락산에 그 사형수임제에 1심선에 있을 때 한 3년, 4년간 있었는데, 그때 이제 대중수임들 모시고 힐다잉 프로그램을 좀 가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언장도 써보게 하고 또 열반성도 써보게 했는데, 그것이 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인연으로 이제 터미널 케어 병원, 호스피스 포교하신 스님들과 인연이 돼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이 스님들이 참선을 하지만은 또 일평생을 참고해도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평생을 수행을 하시는 그 구참 스님이 마지막 죽을 때 이 화두가 안 들린다고 그래요. 화두 안 들린다. 또 공부하는 방법도 혼란스럽고, 그저 와서 이제 다시 뭐 다른 수행법을 찾아가지고 공부를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옛날 노스님들이 돌아가실 때 정신이 성성하다는 것도 거짓말 같기도 하고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그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또 10년간 수행을 했어도 그렇고. 근데 한국 불교는 이제 통불교다 보니까, 통불교가 아주 그 좋은 불교지만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불교가 되는 거죠.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을 상실하게 되고, 또 종파적인 특색 있는 수행을 최소한 10년에서 30년 해야 되는데, 이 분야 조금 저 분야 조금 하다 보니까 이제 죽도 밥도 안 되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 불교를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종합적인 차원에서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그 이제 동영상 시청하셨듯이 저렇게 마지막 순간에 있는 분한테 우리 스님들이 가서 무슨 얘기를 해서 저분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인가 생각을 하면은, 그렇다고 뭐 불교학 개론을 강의하고 또 불교 대학식으로 불교를 체계적으로 가르쳐가지고 할 수도 없고, 당장에 저 순간에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또 딜레마에 빠지게 되고, 또 여러분들 지금 스님들이 많이 이제 이번에 접수해가지고 오셨는데, 스님들 부모님이나 친척분들 할아버지 또 삼촌이나 유족분들 아시는 친구의 아버님들 돌아가셨을 때 과연 그 장례 부고를 문자메시지 받거나 연락을 받았을 때 한번 생각을 해 보신다면, 모 스님이 그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승려 출가해 가지고 40여 년 됐는데 어머니가 어디로 가신지 잘 모르겠고, 평생을 40년 동안 49제에서 제비를 받고 또 천도제도 지내주고 했는데, 막상 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이거 뭐 부모님한테 제비를 받을 수도 없고, 받은들 어떨 것이며, 또 안 받고 해준들 과연 천도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또 저도 이제 출가 초기에 한 30여 년 전에 강화도 절에 있는 절을 갔는데, 그 스님이 종단에 아주 실력자 스님이었는데 그 절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20여 년 동안 집안과 발길을 끊고 살았는데, 이제 부모님 부고 소식을 듣고 갔는데 이거 막막하다는 얘기예요. 그동안에 이제 신도님들 49제 지내고 전도제 했는데 막상 친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가보니까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을 짓기 위해서 고운사 선방에 대중공양을 가서 부모님을 해서 복을 지어주고, 또 그때 이제 죽비 놓고 인천 용화사 살면서 한번 갔는데 선방에서 해제 임박해서 왔다니까 그렇게 막 그 공양 올리려고 안 간다고 끝까지 반대를 해도 이제 말씀하시면서 공양을 올리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간다니까 이제 뭐 공양비를 봉투 좀 내주시는데, 이처럼 우리들이 막상 그 주변에 아시는 분이나 가족들, 친족들이 돌아가셨을 때 과연 여러분들이 출가해서 20년, 40, 30년, 40년 됐지만은 신앙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또 윤회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그러면 극락세계가 있다고 하는데 극락세계 과연 부모님이 가실 것인가? 이것을 믿을 수 있냐 이거죠. 워낙 그 방대한 종파 이기적인 불교에 세뇌되다 보니까 서로 다른 종파 불교끼리 비판하다 보니까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우스운 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통합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초기 불교가 만능이다. 원조 불교니까 원조 불교 근본 불교이기 때문에 만능이다 하지만 그 초기 불교가 시대가 발달되면서 각 그 부파 불교, 정파 불교, 선불교, 대승불교로 이어지면서 그걸 부처님 말씀이 아니다, 비불설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초기 불교가 시대마다 발전되면서 서로 다른 불교를 통합하고 융합하고 화합하고 인정해주면서 같이 그 시대의 국민과 그 지역에 맞게끔 그 시대 대중들의 요구에 의해서 부처님의 그 핵심적인 본질적인 중도 연기 사상을 가지고 그 중생들에게 눈물을 닦아주고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그런 그 새로운 불교로 탄생한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한국 불교가 발전할 수 있지 지금 같은 그런 그 불교 풍토화에서는 아무런 불교도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그 환자분들한테 포교할 때 어떤 스님은 아미타불 불러라. 어떤 스님은 관세음보살 불러라. 어떤 스님은 지장보살님 불러라. 어떤 스님은 미륵존 여래불 불러라. 어떤 스님은 석가모니 부처님 불러라. 어떤 스님은 금강경을 읽어라. 어떤 스님은 아미타경을 읽어라. 또 어떤 스님은 뭐 약사경을 읽어라. 또 법화경을 읽어라. 이게 그 도대체 혼란스러워서 안 된다는 거죠. 그 많은 그런 그 팔만 대장경을 체계적으로 분류한 게 이제 천태 지휘선사가 58교라 해서 화엄시, 방등시, 화엄시 21일간, 방등시 8년, 반야시 21년간, 그 다음에 법화시 이제 마지막 그 8년, 그 다음에 열반경 1일간 했죠. 그래서 그 58교로 시기적으로 했는데 또 통호시라 해가지고 그 시기적으로 하지만은 또 그 중간에 있다. 또 불교 학자들은 이제 1차 결집, 2차 결집, 3차 결집, 4차 결집 하다 보니까 그 1000년에 걸쳐서 불경이 편집된 거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그 이 부처님 당시 때 한 6세형이라 할 수 없다. 단지 그 시대에 맞게끔 본 6세형에 가까운 말씀을 편집한 거다.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그렇지만 인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과 아미타 부처님은 도대체 어떤 부처님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의 화신불이 아미타 부처님이라는 거죠. 방편자치라는 거죠. 또 아미타에서 하신 말씀도 부처님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고 또 인정하지 않으면 불교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불교는 외도가 되는 거예요. 서로 외도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마치 다른 종교에서 이단이라고 주장하듯이. 그렇지만 그 외도라고 주장하는 그 불교가 그 시대 민중에 풍미하면서 중국에 가보면은 구화산 다녀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구화산. 구화산 가면은 지장신앙이 그 전체 지역에 다 퍼져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땅만한 그런 그 면적에 한 가지 신앙이 퍼져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땅이 좁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 불교가 이렇게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님들부터가 불교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알아야 된다. 그래야만이 돌아가신 분한테 확신을 가지고 부처님의 명호를 불러도 이렇게 자신 있게 부르라고 권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출가한 스님들이 가나선의 재미를 못 느끼고 남방 불교다 해가지고 입바사나를 하고 미얀마 가서 또 일본이나 대만 가서 또 불교학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로 공부들 합니다. 그럼 그분들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 판단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 한국의 한국 불교는 체계를 잡아야 된다. 그래서 각 국에 스리랑카나 동남아 국가 불교 국가 또 대만 한중일
대승 불교권 이런 그 각 나라에서 하고 있는 불교에 대해서 우리 한국 불교가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출가해가지고 우리 스님들이 평생을 공부하지만 한 가지 종파 불교만 연구하는데도 시절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불교를 다 연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것도 제대로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제 지금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그 장자 종단, 한국불교 대표한 종단은 선종을 표방을 하고 직진신 견성성불, 금강경을 소위 경전해가지고 하고 나머지 수행법들은 다 총섭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정토불교를 해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토불교를 이야기하면은 좀 고개를 까우뚱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한 말씀 올린 거고 이제 29페이지 보시면은 힐다잉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힐다잉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보면은 힐링과 죽음을 혼합시켜 가지고 죽음 체험을 통해서 우리 절에서도 많이 해왔던 겁니다. 임종체험이라고 입관체험, 입관체험을 이제 체험을 해가지고 9페이지입니다. 해서 지금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 제 개인적으로 어쨌든 정토불교 이 책입니다. 이 책. 어제 그 합본 책에는 40페이지. 9페이지. 그래서 이제 그 힐링은 치료죠, 치료. 요즘에 많이 힐링이란 말을 많이 쓰죠, 힐링. 그래서 힐링을 임종체험과 융합을 해가지고 한 6년 정도 1년에 약 그 몇 억씩 써가면서 이렇게 그 예산을 써가면서 지금 현재 한 17,000여 명 정도 이상을 죽음 교육을 시켰습니다.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힐다잉이라는 그런 그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인데 힐링을 해서 이제 현대인들에 맞게끔 체험을 해가지고 처음에 이 힐다잉이 그 했을 때는 죽음이란 이야기만 꺼내도 터부시해가지고 말도 못 꺼내게 재수없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아예 그냥 뭐 접근도 못하게 하고 이 체험하러 오지도 않고 해서 고생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체험하신 분들에게 홍보가 돼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체험을 하러 오고 있습니다. 이게 다 이 효원 힐링센터에서 무상으로 무료로 이렇게 교육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2년도 약 6년 전에 이제 프로그램을 개설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해 나가고 있는데 그 간단한 프로그램입니다. 처음에 영정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접수를 해서 찍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를 합니다. 한 시간 정도 강의를 하고 휴식 시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체험관 올라가서 전 세계에서 체험관이 이 그 관수가 많다고 그래요. 가장 많다고 그래요. 52개나 됩니다. 한 층을 다 써가지고. 그래서 52명이 한꺼번에 관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체험장이 있습니다. 영등포 당산동인데 시내. 그래서 한꺼번에 들어가서 입관체험 하기 전에 유언장을 작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수의를 입고 관 속에 들어가서 입관체험을 하고 다시 한 10분 정도 관 속에 그 망치질 하는 그런 그 이렇게 체험을 해가지고 관 속에서 10분간 있다가 관뚜껑을 열고 나와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그 하게 됩니다. 소감문도 발표하고 그래서 이제 그 체험을 하신 분들의 소감문을 그 다 써놨죠. 바쁘게 살다 보면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잊고 삽니다. 소중한 것들은 언제인지는 모르는 마지막 순간이 온 것도 모르고 사는 것을 임종체험을 통해서 모든 것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고 갑니다. 방문하기 전까지 스스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고 사는 것이 재미없다 가끔 떠올리며 우울했는데 그리고 딸아이의 우울증으로 같이 힘들어했는데 힐다잉 체험을 통해서 삶의 우선순위 1, 2, 3번 순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것이 행복한지 이제야 깨닫고 갑니다.
많은 감동도 받았고 삶의 의미를 배우게 되는 효원 힐링센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이 강의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웰다잉 그 강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율동도 하시고 노래도 불렀는데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그것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유언장을 써놓고 입관체험을 하다 보니까 관뚜껑을 딱 망치를 치서 못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관뚜껑을 열어서 살려주니까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소중하다. 또 돈이 없고 가난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했는데 가족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우리 이제 대한민국의 가장 지금 최근의 사건이 세월호 사건이죠. 그때 한 몇백 명의 학생들이 집단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유족분들이 자식이 죽으니까 자식이 죽으면 어디다 묻습니까? 부모 가슴에다 묻는다고. 이 가슴에다 묻어서 그 한이 안 풀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죽기 전에는 행복한 줄도 모르고 더 많은 것을 가져야만이 행복한 줄 알았는데 막상 자식이 죽고 나니까 학교 다니는 자식이 죽고 나니까 자식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했다. 감사하다. 그런 그 소중한 체험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인들에게 죽음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죽음 교육이 필요하느냐. 우리들이 잘 살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 경제적인 순위로는 몇 등입니까? 경제적인 순위 240개 국가 중에서. 네? 약 11등에서 13등 왔다 갔다 하죠. 11번째로 잘 산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지수는 동남아 국가보다도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현대인들이 지금 KTX 타면 서울 부산 중간에 몇 정거장 안 쉬는 그 열차는 2시간 15분 가죠. 서울 광주 1시간 40분. 익산까지가 1시간 좀 넘게 걸리고 지금 그 전국을 KTX 타면은 반나절 만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또 바둑반처럼 고속도로가 나 있고 옛날 그 조선시대 왕들이 못 누리고 있는 그 문명의 혜택을 3만 배에서 5만 배 혜택을 받는다고 해요. 옛날 왕들도 모르는. 근데 자살률은 전 세계 1등입니다. 얼마 전 통계에 하루에 14명이 목숨을 끊고 있어요. 1년에 15,000명 가까이. 또 이혼 1등 국가로 전 세계 1, 2, 3등을 다퉈요. 자살 1등 국가, 이혼 1등 국가, 또 고아 수출 1등 국가. 우리나라에서 난 아기들을 키우질 않아요. 또 낙태가 통계 안 잡힌 것까지 하면 1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면서 저출산으로 이렇게 그 국가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저출산 극복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몇십조에 약 80조 이상을 쏟아부으면서도 진척이 전혀 없어요. 또 영국에서는 외로움을 극복하는 그런 장관을 지금 영국 총리가 임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문화체육부 장관이 겸직하는 건데 영국 국민들이 우울증에 지금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 세계에 우울증 환자로 쏟아붓는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 그 선진국으로 가고 시대가 발전되고 운명이 발전하는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그 행복감을 못 느끼느냐. 결국은 정신의 문제에 있습니다. 정신의 문제. 정신문화가 쇠퇴한 겁니다. 정신문화로 가장 그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우리 불교죠. 불교. 불교는 인문학의 최고봉이죠. 근데 스님들도 이 우울증에 계신 분들 있다면 그건 도대체 그 사회를 리드해야할 종교인들도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런 그 사회 문제를 회복할 것인가 이런 것을 좀 연구해서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것을 좀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죽음 문화를 좀 개선하고 웰다잉 문화를 개선하려면은 많은 그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론적인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또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막상 그 임종 체험 그 이제 힐다잉 센터를 저는 그 12번 갔다 왔습니다. 12번 가서 이제 해보니까 효과가 있는 게 이제 그 미운 사람이 없어져요. 미운 사람도 없어지고 스트레스도 안 받고 또 이제 요즘에는 매일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죽음 명상을 합니다. 내 몸을 화장했다 생각을 하고 거의 매일 안 빠지고 하는데 그렇게 매일 살다 보니까 삶에 대한 그런 그 보는 시각이 차원이 다른 세계로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런 그 임종체험 갔을 때 불자님들에게 자신 있게 생사관, 죽음관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스님들을 모시고 몇 년간 가보니까 스님들도 헤매요. 혼란스러워. 승납도 한 40년, 나이도 70대인데 정리정돈도 안 되어 있고 유언장도. 또 선종에 가장 표방하는 그 선을 하신 분들도 임종계 하나 제대로 쓰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는가. 우리 스님들부터. 그래서 모범을 보여서 일본의 이제 그 호스피스 병원 의사, 담당 의사님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자연사가 아사랍니다. 아사. 굶어 죽는 거. 곡기 끊고 물을 안 먹으면 일주일에서 열흘이면 간다는 거. 근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 선정에 들어서 그래서 스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죽음에 관심을 갖고 살아있을 때 그 차원이 다른 삶을 모범을 보일 때 이런 그런 지금 현대인들에게 기감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인들, 불자님들 또 사부대중 비구비구니 우바스 우바이들 상대로 죽음 교육을 시키려면은 이 가장 그 그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게 정토불교입니다. 정토 근데 정토불교를 하면은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그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을 좀 개선해야 되고 정토종이 많이 중국에서 다른 불교와 융합을 했습니다. 천태종과 융합을 하고 밀종과 융합을 하고 또 화엄종과 융합을 하고 선종과 융합을 해서 선념일치, 성교일치, 또 선밀협통, 또 염불과 선임협통해서 우리나라도 천일기도 하신 그 스님들이 기도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이제 그 어느 정도 등력을 해서 염불선을 하는데 염자시수라 염불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집중해서 들어가는 수행법을 해 들어가서 또 관무량 수행 보면은 16관법이 나오는데 그 16관법이 자력신앙입니다. 일몰관도 하고 그런 관을 하니까 그래서 이 정토신앙이라서 무조건 탈핵신앙이 아닙니다. 자력과 탈핵이 융합되어 있고 또 선종과 밀종 또 교종 타해서 역대 불교가 쭉 시대를 변천하면서 발전하면서 엄청난 그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